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04년 시월학평 가형 21번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구간 m부터 n 플러스 1까지에서 함수 fx의 지금 평균 변화율, 여러분 평균 변화율 정의 좀 기억해 줄수 있어야 돼요. 우리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래요? 걔가 n 플러스 1이다. 자, 그럼 요식을 한번 써볼게요.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지금 요 구간에서 fx의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되겠죠. 자, 그러면 n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fn이 될 거고요. n 플러스 1을 넣었을 때 함수 값은 f의 n 플러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자, 우리의 평균 변화율 n 플러스 1에서 n을 빼주고 그 다음에 y의 증가량은 f의 n 플러스 1에서 fn을 빼는 요런 식이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걔가 지금 얼마다? 걔가 지금 n 플러스 1이에요. 라고 이제 문제 힌트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n 지워지면서 1밖에 안 남는 거니까 결국에는 f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fn 값이 얘가 n 더하기 1이다. 라는 힌트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함수 fx의 구간 1,100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저식 역시 이제 우리가 구해주려는 건 먼저 한번 써보면요. 100에서부터 1까지인 거니까 이제 x의 증가량 100 빼기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f의 100-f1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요 값이 지금 이제 얘가 얼마가 되겠냐 요 힌트 가지고 얘를 찾아봐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보시면 얘는 이제 99분의 얘 위에 있는 분자식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식은 요 식이고 얘네들은 지금 관계가 1식밖에 차이가 없어요. 아, 그러면 우리 얘는 지금 100부터 1까지는 차이가 1이 아니니까 중간에 징검다리를 한번 놓자고요. 어떻게? 여기다가 f의 99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값은 지금 얼마가 돼? 요 값은 n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는 거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얘가 지금 99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100이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얘 이렇게 막 생기면 안 되잖아. 그쵸? 원래 없던 거기 때문에 다시 더해주는 거예요. F99를 다시 더해줘. 그럼 F99가 있으면 또 이번엔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 F에 98이 또 있었으면 좋겠죠? 그쵸? 그럼 얘가 또 이제 짝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n 플러스 1인 거니까 누구를 따라간다? 요거 99를 지금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구나. 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쵸? 그럼 또 이제 어떻게 돼? 얘또 이제 f의 98은 원래 없었으니까 다시 더해짐으로써 없었던 식 만들어줘야 될 거고, 그 얘기는 다시 또 우리가 97을 짝꿍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건데, 요 값이 지금 또 얼마가 되겠다? 요거 한개 차이 나게끔 만든 요 값은 또 98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 f1까지 와야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f1 여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그쵸? 그럼 요 앞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F2가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요 값은 또 이제 뭐가 돼? 얘가 n이고 n 플러스 1인데 n 플러스 1 해주기로 했으니까 2까지 지금 더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2부터 100까지 더해주는 거고 얘는 1식 지금 등차수열을 이루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니까 2분의 자, 우리 항의 개수는 얼마죠? 2에서부터 100까지 가는 건데 1부터 100까지는 100개인데 1이 빠져 있으니까 99개가 있겠죠. 그쵸? 항의 개수 99. 그 다음에 초항 알고 끝항하는 거니까 우리 초항정의 끝항 공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00 더하기 2가 되겠구나. 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좀 약분시키면은 100이 약분시키는 거니까 99 곱하기 51이 되겠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자를 해결했어요. 얘가 방금 얼마라고요? 99 곱하기 51 요렇게 지금 등장을 해요. 아싸, 너무 좋죠, 그쵸? 분모도 있잖아. 그래서 얘는 약분돼가지고 우리의 정답은 51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